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동두께 이시안입니다. 덥잖아. 그죠? 그러면 귀신 영화만 볼 게 아니라 즐겁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. 우리가 엔돌핀이 막 돌잖아. 아우, 귀신 영화. 제가 형사, 용감한 형사, 용영이나 막 이런 걸 이렇게 봤더니 마음이 우울해. 그러니까 우리 우울한 생각은 접고, 그 뭐, 무서운 거 막 본다고 뭐 시원하다고 등골이 오싹하다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별로더라고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출연을 하게 된 이유는요, 매일매일 나오기도 하지만 좀 재밌는 일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재밌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. 왜냐면 이제 여름에 무의미하고 덥고 날씨도 덥고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댓글 점사를 좀 보려고 그러거든. 무료 점사 뭐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제가. 근데 그닥 그렇게 뭐 좋지는 않더라고요. 아니면 손님이 많고 안 많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. 뭐 무료 점사 와서 보고 점사만 보고 가고 이걸로 그냥 땡치니까 그냥 적인데, 댓글 점사는 내가 정말 움직일 수 없고 정말 간절하긴 하고 뭐 돈 없고 막 이런 거 말고, 막 저는 돈이 없으니까 공짜로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건 수도 없이 와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요.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뭐 풀릴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지금 뭐에 걸려 있는데, 뭐 이혼 소송에 걸려 있는데, 관제에 걸려 있는데, 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난 취직이 된대 될까요 안 될까, 이거 간단합니다. 5분도 안 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논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런 것 정도 얘기하고, 그 다음에 같이 울 수도 있고 같이 웃을 수도 있는 그런 희노애락이 있는 댓글 점사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냥 물어봐가지고 아 그럼 나 잘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면 재미없어.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고, 제가 요즘에 간절하거든요. 보기도 하고 막 이래서. 그러니까 간절하고 정말 괜찮은 그런 물음이 있다면, 저는 만약에 제가 무당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해갖고 구독자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을 물어보겠어요. 뭐 먼 훗날에 내가 잘 살까요? 아니요, 그게 아니에요. 제 소원이 예를 들어서 뭐 치매 안 걸리고 그냥 한 80세까지 죽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죽는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. 단 나쁜 건 다 맞아요. 근데 이제 좋아요. 뭐 언제까지 돈 방석에 앉을 거고 돈 되기만, 이거 말고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꼭 어디를 가서나 지금 당신은 이런 일을 해야지만 이게 풀립니다.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댓글 점사를 허락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는 안 풀려요. 그러면 본인이 왜 그럴 거 아니에요. 왜요? 지금 뭐 상문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뭐가 끼고 살이 끼고 뭐 있는, 그럼 어떻게 해요? 이거 풀어야죠.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? 그럼 할 수 없죠. 이런 거는 안 받겠습니다. 그러니까 뭘 제가 뭐 꼭 해서가 아니고 이번 달에 내가 이거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, 그냥 건전한 대화. 그래서 그런 댓글로 전화하기도 뭐하고 또 무료점사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찾아올 수 오는 것도 좀 그렇고, 그러신 분들이 댓글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 또한 그거를 읽으면서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막 해보는 거야. 이거나 저거나 그냥 다 해보는 거야. 어디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겠지.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. 난 재벌도 아니고 졸부도 아니고. 그러니까 내가 실력님밖에 빽밖에 믿을 거 없으니까 지금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 막아야 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막아야 되고 막 이런 거 나쁜 역할도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재밌게 봐주시고요. 다음 편에 아마 23일 날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낮에 안 나가요. 저녁에 이제 다 씻고 정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해서 들으셔야지만 팍팍 와닿을 것 같고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